줌 인터넷부터 잠깐 뭐 차트로만 이제 뭐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가 이제 그냥 여기서부터 흐름 자체가 이제 나타나는 건데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 여기가 이제 한 흐름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고가가 이제 딱 드러납니다. 그죠? 뭐, 이 정도 자리에 이제 고가가 딱 드러나고, 그래서 여기서 작은 박스를 조금 그려본다면, 한요 정도? 요렇게가, 2100원, 2130원, 요런 작은, 정말 작은 박스, 요렇게 이루어져 있고, 하단도 열려있는 상황이죠. 자, 요, 뒤에 요 자리를, 요 자리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3,910원까지 갔는데 이게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도 보면 2,500원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여기서 거리랑 붙여 가지고 올리는 양상인데 이런 것들이 보면 잠깐만. 그러니까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높고 나머지 유통 물량이 적은 거죠. 이게 78% 가까이 되잖아요. 나머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22%.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2,300만 주 중에서 23721 곱하기 0.23. 그러니까 545만 주죠. 맞나? 네, 545만 주. 그걸 요거를 2,000원 때, 540. 5만 주고 2,000원 때. 그러니까 이게 100억이거든요. 2,000원 때 매집하면 1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매집됐을 확률이 높죠. 매집이 쉽게 되는 종목이죠. 그러면 이후에 지금 여기서 이 거래량 자체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기간 매도가 튀어나가잖아요. 자, 요거를 3월 14일까지 이 기관이 파는 물량을 누가 받았습니까? 결국에는 이 개인 창구에서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이 개인 창구를 우리 개인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개인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받는 개인들은 일반적인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양봉을 형성시킬 수 있는 개인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관은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매수가 지금 들어가면서 개인 창구인데도 양봉을 형성시킨 거예요. 양봉은 누가 만든 데 있습니까? 세력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봉은 뭐예요? 세력에 의한 봉이 있고 이거는 신규 매수가 들어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이 물량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빠져나갔던 물량이 양봉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산 거예요? 고가에 이렇게 걸어놓고 기관이 그러니까 밑에서 개인 창고에서 이거를 위에 거를 먹으면서 이게 양봉이 형성된 거니까 매수가 적극적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들어온 개인들은 이 기업에 대한 뭔가를 알고 있는 개인들의 확률이 대단히 높고 대주주 관련된 내부자일 확률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눌리고 난 다음에 오히려 눌리는 것이 지지가 되는 형국으로 지지가 되고 두 번째 이제 파동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요 거래량이 앞에서에 대한 거래량보다 훨씬 적어요. 마찬가지로 기관은 계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이렇게 빼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요 빼는 거는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다시 지금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볼때 이게 흐름이 좀더 나타날 수 있어요. 빠진다면 여기 요 자리가 되겠죠. 한 4,700원대까지 빠져야 되는데 이게 설마 빠지겠습니까? 이건 자전거래, 자전거래.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량 터지는 고가권역. 이런 거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고가 권역에서 많은 거래, 이만큼의 1,500만 주 정도의 거래가 되는 거는
앞에서 들어왔던 이 물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지금은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자리 자체가 이제 지지가 되는 형국이 나타나는 것도 그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익 실현을 하려는 흔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고가 권역에서 상당한 거래가 튀고 있다. 이게 넘어갈 여지도 있다. 다만 지금은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들어왔던 애들이 빠져나가는 구간일 수도 있다는 것도. 개인 수급으로 의해서 개인 창구로 들어왔던 물량이기 때문에 개인 창구로 나가는 건 엄청나게 쉬워요. 지금부터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